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어디 놀러 가셨어요, 다들? 아, 충격 받아서 시험 보고. 점수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게 안 되나 보죠. 처음에 시험 본 것이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죠. 사람들이 내심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이제 이번에 그냥 시험 삼아 테스트한다, 이렇게 점수는 신경 안 쓰고 보겠다. 근데 막상 또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게 아닌가 봐요. 그 참 별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은 비진이 의사표시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60점이라고 하면은 낙제 점수죠. 근데 여기는 합격 점수예요. 그게 그 점수가 합격 점수라고요. 60점이. 그러니까 100점 만점인 시험에 60점을 받는 거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죠? 근데 상상했어. 옛날에 그랬어요, 원래? 원래 그런 성적들이었어요, 다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60점이면 합격하는 그런 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60점의 성적이 나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야, 이거 굉장히 어렵다. 옛날 생각에, 옛날에 비춰보면 시험 볼 때,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려워 하는데 나오는 점수가 60점이거든요. 옛날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웬만하면 80점 이상 다 봤잖아요. 근데 그게 60점이 겨우 넘는 그런 성적이 나온다면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거라고요. 애들은 60점 겨우 나오는 애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 정도로 느낄 거라고요. 60점이 나오는 사람이 그런 정도면 합격 점수란 말이에요. 그게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다른 시험을 봤을 때, 뭐 이렇게 영어 시험이라든가 뭐 이렇게 공인회계사 시험에 나오는 영어, 또 뭐 행정고시에 나오는 영어, 또 무슨 뭐 사법시에 나오는 영어,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풀 때 나오는 점수가 60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합격 점수라고. 그러면은 별로 공부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학교 성적 비춰보면 공부할 필요 없이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점, 30점대가 첫 시험에 보통이라고 했다고요. 분명히 20점, 30점대 나왔을 텐데. 분명히 20점, 30점대 나왔을 텐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지금 60점 가까이 나오면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굶어 죽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지. 아니, 한두 달 해가지고 60점 나올 것 같으면은, 그 뭐, 1년간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20점, 30점대 나오는 게 보통이요. 그러니까, 조금 한 사람들은 30점대. 전혀 안 하면 20점 돼요. 그냥 안 하고 보면 20점 돼요. 그거는 찍어도 20점 나와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찍으나, 아니면은 약간 뭐 공부하나 똑같아요. 그 정도는. 근데 조금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이게 좀 본 말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온지 X인지는 몰라요. 본 말인데 온지 X인지는 모른다고. 아예 안 보면은 뭔 말인지 전혀 본 말 같지가 않고, 아예 공부를 안 하면. 좀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 본 말이네. 근데 온지 X인지는 몰라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밴드에 메일 올리잖아요, 글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지난주에 했는지도 몰라요, 이게. 보고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번 달에 들어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거 지난주에 했는 거다, 이렇게 알아. 근데 온지 X인지 몰라. 지난주에 했는 건 알아. 이 정도예요, 이제.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단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겨우 시작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구만은, 지금
나와서 안 들으면 더 심각해질 상태가. 그러지 않나요? 예,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단지 위로의 차원이 아니에요. 단지 점수가 20점, 30점대 나와도 예,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위로가 아니라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 옛날에 좀 나 한가락했다 예, 이런 사람들은 한 40점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예, 그런 사람들은 첫 시험에 40점 꽈락을 넘겼다는 것은 대단한 실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법을 예, 공법을 공부하지 않고 꽈락 넘긴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단한 거죠. 제가 대단한 거가 그러고 이제 자랑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래도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저것 들었고 공법도 조금은 그래도 예, 봤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 시험 치면은 40점은 넘어야지 당연히. 그래서 40점 넘었다고 자랑할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60점이 되기 위해서는 또 공부를 또 해야 되거든요. 제가 60점 넘으려면은 그냥 시험 공부 안 해도 그냥 40점 넘는다고 해서 60점이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어느 정도 또 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 여러분들 임계치라는 거 아세요? 임계? 임계치라는 게 있어요. 임계치. 그 임계치가 물의 경우 끓는 점이 100도죠. 99도에서는 절대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그걸 임계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99.5도라도 안 끓어요. 딱 0.5도가 부족해가지고 안 끓습니다. 근데 그 0.5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60점이라는 점수가 그러니까 55점, 57.5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60점 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임계치 때문에 그래요. 임계치. 예, 거기에서 어떤 예, 애쓰는 그런 뭔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야만 60점이 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 같은 사람도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는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십몇 년간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예, 저도 지금 합격 못하고 계속 지금 원래도 2차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는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60점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지금까지 왜 합격증이 없겠냐고. 쉬운 시험은 아니라는 거지. 대신 꾸준히 하면 되는데 미리부터 이렇게 걱정해가지고 근데 안 나오면 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점수가. 이 바보 같은 의사결정이 그게. 그죠? 그러니까 더 해야 돼요. 이 시험을 이제 잘 못 보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들입니다.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않고서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전에서 점수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보다 훨씬 지금 이런 게 훨씬 낫잖아요. 예, 그래서 예, 사실 저도 우리 애 이제 지금 뭐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애가 점수가 높다 낮다 이런 거 가지고는 나는 한 번도 친 적 없습니다. 정말 처음에 그 애가 영국에 있다 왔거든요. 2년간 정도 예, 영국에 있다 왔는데 와이프가 굉장히 좀 이렇게 와이프는 막 그 어떤 기대라든가 이런 게 많았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영국에서는 좀 잘하는 듯 했었나 봐요. 왜냐하면 영국 애들은 수학 같은 것도 잘 안 가르치고요. 우리나라 애들은 막 예, 한국에서 막 책 공수해가지고 제가 책 보내준 누나고 막 몇 번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막 집에서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학교 가면은 걔네들은 6살부터 1학년이에요. 우리나라보다 2년 빨리 시작하는데 당연히 잘하지 애가. 걔네들은 안 하고 얘는 잘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말하는 것도 잘 따라가고 하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 왔어요. 이제 1학년 이제 2년 있어 8살 때 왔어요. 6살 때 갔다 8살 때. 예, 왔을 때가 1학년 2학기 때인데 수학 시험을 쳤는데 70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뚜껑이 열린 거야. 점수 보고 막 이게 도대체 뭐냐고 막 내용은 보지도 않고 예, 막 애를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게 뭐냐고. 예, 근데 아니 그 70점을 받았으면 그게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을 보지도 않고 점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점수 보고. 예, 어쨌든 보니까 심하예요. 심하. 그 이제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사 단계 이렇게 본 고 세 번째 거를 이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예, 가져왔는데 예, 하나는 점수가 또 괜찮아요. 하나는 근데 요거는 괜찮은데 왜 이건 점수가 이 모양이냐면서 이러는 거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니까 이거 선생님이 심화 과정을 내놓고 이렇게 틀리니까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보게 한 거예요. 공부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는 괜찮잖아요. 하나는 괜찮은데 이게 다른 시험인 줄 알고 이거는 괜찮은데 왜 이거는 점수가 이 모양이냐면서 보지도 않고 내용을. 그러니까 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외에트는 난이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틀리는 거고 경우에 따라는 문제 자체가 이상한 것도 있어요. 예, 그 예를 들어 다음 중 다른 하나는 이렇게 예, 다른 하나를 골라내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요 70 해놓고요 1은 이렇게 해놨어요. 다른 하나를 골라내래요. 이걸 골라내야 돼요. 이걸 골라내야 돼. 아니 내가 봐도 모르겠어 이거를. 맞잖아요. 뭘 골라내야 돼. 이걸 골라내야 돼. 봐, 다르잖아 사람. 나 이걸 골라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얘가. 근데 이거는 어른이 봐도 틀릴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지도 않고 막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는 다 원인이 있단 말이야. 내가 왜 틀렸는지 그런 거를 파악해서 다음에 안 틀리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합격하는 길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전혀 걱정할 거 없는 거. 내가 모르는 거를 이제 틀린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 아,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이걸 알게끔 하면 되는구나. 이게 공부죠. 공부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공부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시험을 쳐서 내가 모르는 걸 알아냈다는 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겁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알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문제지를 갖고 계시면서 앞으로는 그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절대로 야단치거나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도전. 한 번 더 도전하고 다시 다음에 또 그런 걸 틀리지 않도록 하고. 자, 이제 오늘은 오늘은 위험과 수익부터 한다 그랬죠? 그 화폐 시간 가치 계수 지난주에 전에 지렛대 효과까지 했죠. 오늘은 이제 순서가 화폐 시간 가치인데 요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위험과 수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부동산 정책론이었죠. 거기서 이제 지역 지구제라는 거 공부했고요. 요거는 지역 지구제의 목적, 효과, 그다음에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책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목적은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거다. 효과는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로 나누어서 그래프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문제점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경직성 문제가 있다. 그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TDR 제도가 있고요.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또는 계획 단위 개발 또는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임대료 규제 있죠.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죠. 시장 균형 가격보다 아래에 규제해야 효과가 있는 거죠. 요거 시장 균형 가격보다 위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분양가 규제도 마찬가지죠. 시장 분양가가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 분양가보다 아래 규제하죠. 그랬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뭐예요? 물량이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에서는 이제 암시장이 형성돼서 이 암시장 가격과 또 규제 가격 차이에 음성적 지불이 수수될 수 있다 그랬고요. 분양가 규제에서는 분양가와 시장 그 중고주택 가격 나중에 대팔 때 전매 차익이라 그랬죠. 그래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랬죠. 저 같은 실수요자가 당첨 안 된 이유가 있다 그랬죠. 투기적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당첨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자율화를 해야 된다. 자율화를 하면서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고 공급 물량은 늘어나지만 결국 분양가는 이제 올라가고 중고주택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럼 이제 부작용이 줄어들어요. 그런 부작용이 줄어드는데 다만 저소득층들은 집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대료 보조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돈을 보태주는 거죠. 임대료 규제는 정부가 돈이 없을 때 하는 얘기예요.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찍어 눌러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임대인들을. 근데 얘는 돈이 좀 있을 때 얘기죠. 돈이 있으니까 좀 보태주는 거죠. 보태주면은 저소득층들이 수요를 증가시키죠. 수요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저가 주택의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죠. 가격이나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고가 주택에 있던 주택 중에서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저가 주택 시장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그게 하향 여가라 그랬죠. 그러면서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주택이 부족하게 되고 거기에서는 새로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해서 다시 원래대로 공급 물량이 회복이 되는데 저가 주택 시장에서는 이렇게 신축이 아니라 하향 여가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임대료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저가주택 시장에서 나타나는 고 효과 위주로 보는 거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이것도 이제 돈이 좀 있을 때 얘기죠. 돈이 있으니까 얘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찍어 눌러버리는 데 부작용이 많은 거고요. 요거는 보태주는 거고, 요거는 옆 동네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저소득층들이 와서 살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적 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보는 거죠. 옆 동네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싸게 제공을 하면은 요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는 거죠. 가면은 여기가 빈집들이 늘어나죠. 시험에는 빈집들이 늘어나죠. 이런 말안 하죠. 시험에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게 이제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 말이에요. 저기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가니까 이게 빈집들이 늘어나죠. 뭐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사적 시장에서는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한다고요. 사적 시장의 수요가 감소한다고. 공공시장으로 간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 빈집들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사적 시장의 수요가 감소해서 임대료가 어떻게, 임대료가 떨어진다. 이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가 빈집이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료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 수업 들을 때는 알겠는데 책 보면 몰라요. 이게 그 소리예요, 그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때 일단 알아듣는 거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업 들을 때도 못 알아듣겠다요. 그건 이제 힘든 거잖아요. 근데 수업 들을 때는 알아듣는데 책 보니까 몰라요는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를 이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적 시장의 수요 감소해서 빈집들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임대료가 수요 감소가 가격 하락이에요. 그러면은 사적 시장에도 임대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공시장으로 가는 사람이나 여기 남아 있는 사람이나 모두 혜택 본다. 단기적으로. 그게 단기적으로예요. 단기적으로. 됐죠? 그러면은 그렇게 임대료가 떨어진 것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옛날 가격을 못 보니까. 그걸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이 사람 입장, 저 사람 입장, 이렇게. 공급자 입장에서는 손해보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임대하기가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헐고 새로 짓지 않을 거란 말이죠. 요게 이제 뭐예요? 공급 감소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게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다시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다시 올라가니까 공공시장의 임대료와 사적 시장 임대료 이중 가격이 된다.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에는 주택이 점점 줄어들 거니까 그 줄어드는 양은 공공시장에 지은 양만큼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의 양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분석해요. 그렇게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늘었는 만큼 여기에 그만큼 딱 정확하게 줄지는 않지만 우리는 모형으로 얘기해. 모형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그런 모형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늘었는 만큼 여기 줄어들 거다 이렇게. 그냥 수치적으로 그냥 수학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하게 분석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좀더 복잡하겠지만 아시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했고요. 다음에 조세 귀착이었어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그 납세 의무자의 상대방한테도 전가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최종적인 부담이 누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게 조세 귀착의 문제고, 이거는 탄력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것도 상대적 탄력도라 그랬죠. 그래서 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 더 비탄력적일수록 더 부담.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면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부담, 이렇게 얘기했죠. 됐나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뢰효과 있어요. 지뢰효과. 다른 사람 돈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죠. 맞나요? 그래서 정의 지뢰효과, 부의 지뢰효과, 뭐 중립적 지뢰효과,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정의 지뢰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이자율은 싼 이자율을 이용해서 높은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내 자본 수익은 더 높아지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위험과 수익 283쪽이에요. 자,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에서는 일단 위험의 개념은 지난 순환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는 위험이란 해서 두 번째 줄에 나와있죠. 위험이란 장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확실성이 위험 자체입니다. 불확실성 이꼴 위험이에요. 불확실성이나 위험이나 같은 얘기고요. 283쪽이죠. 283쪽의 위험의 개념 두 번째 줄입니다. 위험이란 장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요 불확실성이 위험이고요. 다음에 맨 밑에 줄에 수익의 분산 정도 있죠. 같은 단락의 맨 밑에 수익의 분산 정도. 요게 이제 또 위험이에요. 분산. 분산이 이제 흩어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이렇게도 하나 더 표시해 두십시오.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이렇게.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혹시 오늘 점심 1시 반에 약속하신 분 계시나요? 혹시 있으면은 약속 시간을 한 2시로 미루라고요. 아예 여유 있게 수업하게. 굉장히 촉박하게 수업을 하니까 더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마음가짐이 여유가 있어요. 제가 마음가짐이. 그래서 다른 데도 지금 다 늦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그래봐야 뭐 2시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이렇게 하는데, 혹시 지난 순환에 이렇게 말씀드렸나요? 1억을 투자를 하는데 A와 B가 잘 될 때는 A는 1억 2천, 못 될 때는 1억, B는 잘 될 때는 2억, 못 될 때는 2천, 확률은 반반. 자, 이럴 때 확률이 반반의 의미가 뭐예요? 확률 반반의 의미가, 여기 통 속에다가 공을 두 개 써놓고 여기다 1억, 1.2억 써놓고요, 여기는 1억 써놓고 둘 중에 하나 뽑는 거예요. 눈 감고 이렇게. 여기 확률 반반이죠. 돈 1억 내놓고 요 놈 뽑으면 1억 2천 가져가고 요 놈 뽑으면 1억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뽑기 전에 판단을 할 때는 얘를 뽑을지 얘를 뽑을지 아직 모르죠. 이럴 때는 이쪽 저쪽을 다 고려해서 평균적인 값을 생각해야 돼요. 그 값이 얼마예요? 1억 천이죠. 그 1억 천이 예상되는 값이다 그래요. 기대값이라 그래요. 기대값. 1억 천이 기대값이다. 예상되는 값이다. 이거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해요. 1억을 투자해서 1억 천이 예상이 되면은 천만 원만큼 남기죠. 그러면 예상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0%죠. 그렇게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A라는 통은 그렇고요. B라는 통에도 공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2억이고요. 여기는 0.2억이에요. 이것도 독공 두 개죠. 자, 지금 시점에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을 한다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확률은 반반이에요. 예상값이 몇이에요? 이것도 1억 천이죠. 예상값이 똑같죠. 그러면은 A와 B가 수익률이 같다라고 해요. 수익률이 같다. A의 기대 수익률도 10%, B의 기대 수익률도 10%, 이렇게. 자, 여기서 A와 B 중에 이제 어떤 통해서 뽑을래요? 이제 돈 내놓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A통에서 뽑으려고 하겠죠. 아닌가요?
비통해서 뽑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아닐까요? 한방 노리는 사람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A를 원하는 이유는, 하려고 하는 이유는 A가 안전하기 때문에, B가 위험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이제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위험을 이제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물으면 또 틀려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 투자론 수업에서는 손실 가능성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하다 그러면 손실 가능성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손실 가능성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투자론에서는 지금 이 1억에 대해서 벗어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1억 천에서 벗어나는 걸 생각해야 돼요. 1억 천에서 위로, 아래로 천만원, 위로 천만원이죠. 여기서 아래로 9천이고 위로 9천이죠. 예상치로부터, 예상치, 예상치는 요놈이에요. 1억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이 예상치로부터 B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아래 위로 9천 떨어져 있죠. 얘는 천 떨어지죠. 이게 위험이란 말이에요. 위험. 그러니까 위험이 아래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로도 벗어난단 말이고, 위로도.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이미 벌써 이걸 질문한 데가 있어요. 이제 메일 정리 노트로. 동일한 수익이 예상될 때, 이게 지금 동일한 수익 예상되는 거 맞죠? A와 B가. 동일한 수익이 예상될 때 이걸 선택하는 사람을 위험 혐오형, 그래요. 위험 혐오형, 위험 회피형, 위험 기피형, 이걸 선택하는 사람을 위험 선호형, 추구형, 애호형, 그래요. 자, 그런데 동일한 수익이 예상될 때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위험이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금방 했는데 봐, X 그러잖아요.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위험이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큰 투, 동일한 수익이 예상될 때 위험이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런 게, 그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 동일한 수익이 예상되는데 위험이 큰 걸 선택하는 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아직도 사람들이 위험이 크다라는 걸 이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쪽으로만. 예? 이쪽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쪽도. 위험 선호형인 사람들은 얘를 안 보고 이쪽을 본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수익이 예상될 때 위험이, 위험 선호형은 위험이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고 하면 O예요. O. 위험 회피형은 동일한 수익이 예상될 때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거고, 위험 추구형은 동일한 수익이 예상될 때 위험이 큰 걸 선택하고. 아시겠어요? 예, 위험 기피형은 이걸 보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오고 이쪽으로 가는 거고, 위험 선호형은 이걸 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크다라는 게 이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벗어날 가능성이, 벗어난, 벗어나는 게 아래로만 벗어나나요? 위로도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벗어날 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투자론에서는 꼭 기억해, 이걸 기억해야 돼. 잘못하면은 이제 장난치면은 장난에 걸려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렇게 해도 나중에 또 까먹을 거야. 50% 이상 또 걸려 넘어갈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우린 요걸 보고 위험의 크기를 판단해야 돼요. 이게 표준 편차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A의 표준 편차, 요거는 B의 표준 편차고요. 요거를 평균이라고, 평균.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위험을 나타내는 거고, 평균은 수익을 나타내는 거예요. 평균이 크면 클수록 수익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평균은 뭘 나타내는 거고? 수익을 나타내는 거고, 이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거를 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준 편차든 분산이든 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이렇게 문제에서 평균하면 수익으로 번역을 해야 되고요, 수익 나오면은 평균으로 번역을 해야 돼. 이제 앞으로 아시겠어요? 이게 번역이 돼야 돼, 이렇게 자동으로. 자, 이제 위험의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험 유형이죠. 자, 위험 유형에서 사업상 위험,
그리고 예, 넘어가면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불리 위험, 유동성 위험. 앞글자를 따면 사금법인유 해요.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이렇게. 예, 사는 사업상 위험인데 이게 사업, 이게 부동산 사업이죠. 부동산 사업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업, 부동산 사업, 부동산업, 부동산 중개업도 있고, 부동산 매매업도 있고, 예, 부동산 개발업도 있고, 부동산업이 많죠.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예, 가장 중요한 위험이 이제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하면은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수요 공급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개발을 했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거나, 예? 중개사무소를 오픈했는데 이게 별로 거래가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시장 상황에서 수요가 별로 없거나 이런 거죠. 또는 공급이 너무 많거나, 수요가 너무 없거나 공급이 너무 많거나 하면은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죠. 예, 그러게, 그런 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른 위험이에요. 시장 상황에 따른 위험. 지금 시장 상황은 별로 안 좋다 그러잖아요. 뭐 이런 상황, 그런 게 다 시장 위험이에요. 가장 중요한 위험이죠. 예, 근데 운영 위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운영 과정에서 뭐, 예, 뭐, 어음이 부도가 난다거나, 받은 어음이 부도 어음이에요.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예, 뭐 직원들이 말썽을 부린다거나, 예, 어느 날 갔더니 직원들이, 예, 머리에 빨간띠 두르고 단결 투쟁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직원을 구하기가 힘든다거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위험은 사실은 부동산업에만 있지 않아요. 무슨 사업을 해도 다 있을 수 있죠. 어떤 사업을 해도 이런 위험은 다 있을 수 있어요. 직원이나 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시장 위험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의 전형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운위, 그래, 시운위.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이렇게. 이게 사업상 위험이에요. 부동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다 있다고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죠? 근데 이제 부동산에는 특히 이런 위험이 있고요. 예, 금융적 위험. 금융이 뭐예요? 금융, 자금을 융통한다 이 말이죠. 금융적 위험은 다른 사람 돈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위험이에요. 다른 사람 돈을 사용하면은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자 주는 것보다 수익을 높게 내면은 정해지래라서 괜찮잖아요. 근데 이자만큼의 수익을 못 낼 때가 문제죠. 그게 뭐예요? 그게 부의지래죠. 부의지래 생각하면 돼요. 이 부의지래 생각하면 돼요. 금융적 위험은. 자, 그럼 이런 금융적 위험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싸도 있기는 있잖아, 위험이. 아예 자기 자본으로만 하면 되지. 이자율이 싸도 있기는 있잖아, 이자가. 그러니까 금융적 위험을 없애려면은 자기 돈으로만 하면 돼. 예, 그러면 이제 지뢰 효과를 못 얻겠죠. 그다음에 인플레 위험. 요거 이제 두 개를 좀 더 주의를 하시고요. 인플레가 발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인플레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예,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은, 예,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꼭 생각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머릿속에 항상 담고 있어야 돼. 여러분이 부동산에 투자한다.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을까? 자본이득. 이것만 있어요? 소득이득. 자본이득은 이건 시세차익이죠. 그러니까 시세차익과 임대료 수입. 이 두 가지죠. 이게 부동산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 우리는 여기서는 주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뭐 월세 받고 하는 거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좀 어색하니까, 예, 우리가 이 투자할 때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 매년 얻을 수 있는, 매달 매달 해서 1년치 모아놓는 소득 이득이 있고, 또 뭐고도 있고, 자본 이득, 시세 차익. 요 항상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두 가지인데, 장기 고정 임대료. 장기 고정 임대료로 계약을 하면은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냥 남의 얘기 듣듯이 하지 마시고요. 내가 새 월세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건물 갖고 있는데 이제 은퇴해서 월세 받아 먹고 이제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면 매달 매달 받는 돈이 똑같은데 한 5년 동안 장기 고정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받는 돈은 똑같은데
먹고 살기가 점점 팍팍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이러면은 불의가 발생할수록 그러면 실질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죠. 뭐 그런 거. 또는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요.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 부동산에 투자할 때 변동금리로 차입하면은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인플레 위험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하라는 얘기요. 투자를 할 때는. 아시겠어요? 근데 인플레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플레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얘는 장점도 있어요. 인플레 해치가 있잖아요. 인플레가 발생할수록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할수록 자본 이득은 커지거든요. 인플레가 발생할수록 자본 이득은 커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인플레가 발생하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면은 금상첨화겠죠. 그럼 누가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잘안 돼요. 상대방은 머리가 장식이 아닌다며야. 다 상대방이 다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해주진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인플레 위험이고, 유동성 위험은 이제 황금성 위험이에요. 현금화 시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이게 유동성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은 이제 법 개정 같은 거, 이런 거 관련된 위험이에요. 이건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5쪽에 수익률의 개념 및 종류. 자,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게 좀 있습니다. 자, 이 수익률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입니다.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 그러니까 요거 있죠, 요거. 지금 1억 천에서 몇 프로 나왔어요? 10%. 요거 B도 1억 천에서 10% 나왔죠. 그게 바로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예상 수익률이고, 또는 이제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다.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다. 또는 객관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계산해도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중평균에서 구하는 게 바로 기대 수익률이고요. 가중평균. 저걸 가중평균이라 그래요.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거를 가중평균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쉬운 계산 문제예요. 우리 교재에서도 그 289쪽에 가면은 289쪽에 수익의 측정이라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은 표 있죠, 표. 표에 보면은 확률이 있고 순영업소득이 있고 해서 그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게 가중평균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1억 나오잖아요. 그 밑에 맨 밑에 보면은 그게 이제 기대 수익이죠. 기대 수익. 만약에 이게 10억을 투자한다 하면은 그 10억에 대한 순영업소득 기대 수익 1억 해서 기대 수익률 10% 이렇게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뭐 별로 말씀드릴 게 없는데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다시 앞으로 가시면은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이에요. 투자자가 요구해서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는 거거든요.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자, 그런데 요거는 금방 뭐 저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나와요. 기대 수익률은. 근데 요구 수익률은 이게 주관적이거든요. 투자자가 이 정도는 돼야 투자하겠다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몇 프로다 이런 거를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어떤 펀드를 소개해요. 펀드를 소개하면서 자 이거 지금까지 연평균 한 6%는 됐는데요. 개설 이후 5년 전에 개설했는데 지금까지 연평균 6% 정도는 되는데요. 짧은 그 시기에는 그 한 마이너스 20% 된 적도 있고요. 잘 나올 때는
40-50%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6%예요. 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할래요? 말래요? 해요? 돈 있으면 하고요. 다 하세요? 마이너스 20% 된 적도 있고 막 이런 데도 해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럼 자, 한다 그래서 한다. 우리 한결구는 한다 그랬어요. 예, 한다라고 했다는 거는 6%가 만족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우리 한결이 마음속에는 요구 수익률이 6%보다 낮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몇 프로의 요구 수익률을 딱 꼬집어서 이렇게 갖고 있지는 않아도 이 마음속에는 요구 수익률이 6%보다 낮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걸 선택을 안 한 사람이라면은 나는 그래도 혹시라도 마이너스 나버리면 안 되니까 안 할란다 이런 사람은 요구 수익률이 6%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또 요 펀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런 거지. 주식 갖다 놓고 주식 투자할래요 할 때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인데 이러면은 또 달라질 수 있죠. 그 투자 안에 따라 가지는 그런 요구 수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런 굉장히 주관적인 성격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은 얘는 객관적이지만 얘는 주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의 기회병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 요 다른 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자본의 기회병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주관적 수익률이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이거를 외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다른 데서 벌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른 데의 수익률 그게 바로 외부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내부 수익률이라면 이건 외부 수익률이다. 객관적 수익률이라면 주관적 수익률이다.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내부 수익률, 외부 수익률 그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거기 285쪽 밑에 기대 수익률에서부터 그리고 286쪽에 상단까지 요구 수익률까지 나와 있죠. 자, 이제 밑에 괄호 3번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 있죠. 이거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채택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채택하는 거고요. 이게 반대면 기각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같을 때도 채택합니다. 같을 때도 일단은 채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질문을 한다면. 근데 괄호 4번에 보면은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라는 게 있죠. 그죠?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는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갖고 있는 주관적 가치를 투자 가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어떤 물건이 나왔는데 이게 한 2억은 돼 보여요. 2억은 돼 보인다. 이게 주관적이라는 얘기예요. 객관적이라는 얘기요. 주관적이죠. 2억은 돼 보이는데 중개사무소의 가격을 써붙여놨는 게 1억에 써붙여놨어요. 그거는 뭐예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그게 시장 가치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2억은 돼 보여요. 2억은 돼 보이는데 그게 써붙여놓은 금액은 1억 써붙여놨어요. 그러면 채택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내가 봤을 때 2억은 돼 보이는데 1억에 팔고 있어요. 사야죠. 내가 봐서 괜찮으면은 사는 거지. 아시겠죠? 아무리 시장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낮게 평가해도 내가 봐서 괜찮으면 사는 거 아닌가요? 아, 물론 나중에 판단이 잘못돼서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들 중매시장에 물건이 나왔는데 사남매 중에 장남이고요. 밑으로는 여동생만 셋이 있고요. 시아버지 되는 사람은 구남매 중에 장남이고요. 제사가 줄줄이 매달 있는 그런 물건이 중매시장에 나왔어요. 시장가치가 어때요? 없어요. 아예 없어.
근데 내가 봐서 괜찮아 보여. 뭐 하는 거지. 내가 봐서 괜찮으면 하는 거지. 나중에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을지 어떨지는 몰라도, 후회하든 안 하든 몰라도 우선 괜찮으면 사는 거라고요. 그죠? 그게 이제 자신의 어떤 판단을 믿어야 되죠. 저 물건이 괜찮아 보인다, 이 말,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사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을 때도 하는 거예요. 같을 때도 내가 와서 괜찮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은 기각이 되는 거예요. 채택, 기각 됐나요? 투자가치 시장같이 하면은 좀 헷갈릴지 몰라도, 아니 내가 보니까 사과가 2,000원은 돼 보여. 2,000원은 돼 보이는데 1,000원에 팔아. 그럼 사야 돼 말아야 돼요? 사야지. 내가 봐서 괜찮으면 사는 거지. 됐죠?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저 한 장 넘기시면 289쪽에 가시면은 위험과 가치 균형에서 공식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이런 공식이죠. 그리고 시장의 요구 수익률 이렇게 돼 있죠. 시장을 빼세요. 이게 모순되는 표현이에요. 시장은 객관적인 것을 대표하는 거고요.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에요. 이 모순되는 단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거기에서 요구 수익률 분의 장래 순수익, 이렇게 투자 가치를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투자 가치는 어떻게? 요구 수익률 분의 예상 순수익, 이렇게 이 투자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요 공식은 요 순수익이 매년 일정하게 발생해야 되고요. 영구히 발생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낼 때는 문제에서 요 말을 반드시 써야 돼요. 요 말을 쓰지 않고 투자 가치를 묻는 그런 계산 문제는 출제 오류예요. 우리 시험에 여기 세 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계산 문제가 세 번 나왔는데 모두 다 출제할 때는 영구히라는 말을 써야 돼요. 영구히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은 출제 오류가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힌트가 그거예요. 힌트가 이 문제는 혹시라도 문제에서 부동산 학기론 전체에서 영구히라는 말이 나오면서 투자 가치 묻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영구히라는 말이 나온다. 그럼 투자 가치 계산하라. 그러면 요 공식으로 풀으라 이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 분의 순수익, 매년 일정한 그 값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구 수익률이 7%다. 요구 수익률이 7%다. 매년 2,100만 원씩 영구히 발생한다. 투자 가치는 얼마야? 이렇게 물으면은 7%분의 2,100만 원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계산기 두드리면은 3만 이렇게 나와요. 3억이라뇨. 3억. 됐나요? 3억의 7%가 2,100만 원이잖아요. 3억의 7%. 그렇게 계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저기에서 여러분들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구하는 수준이 올라가겠죠. 그럼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요구 수익률이 올라갈수록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분수꼴에서는 분모값이 올라갈수록 이쪽 값은 떨어지겠죠. 결국은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 가치는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은 커진다고요.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은 올라가고 얘는 떨어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 가치는 떨어진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좀 더 쉬고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투자 가치 거기까지 했고요. 좀 쉬고 그 뒤에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